안녕하세요. 부천 여기저기 TV 박중현입니다. 오늘은 부천 이렇게 변한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내용인 부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천 도시개발 사업을 보면 첫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 있고 종합운동장역 이런 역세권 융복합 개발,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천 대장 신도시, 부천 역고 공공주택 사업, 오정동 군부대 이전 사업, 부천 원종 공공주택 사업과 계안 공공주택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 도시개발 사업의 위치를 지도에서 보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 역세권 개발은 부천의 중심지인 이곳이 되겠고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이곳에 19,500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장신도시는 이곳에 역곡 공공주택 사업은 이곳에 오정동 군부대는 이곳에 그리고 원종 공공주택 사업은 이곳에 괴한 공공주택 사업은 이곳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합계 39,767세대의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재개발 대상 구역이 10곳이 있고 재건축이 21곳,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98곳,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30곳이 있으며 위치별로 보면 원정동과 고강동, 괴안동에 대부분 많이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이러한 역세권 융복합 개발에 대해서 보면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춘희역과 까치울역 중간에 부천 종합운동장역 1원이 되겠으며 목적은 2024년까지 융복합 R&D, 첨단 지식산업, 스포츠 및 문화시설, 친환경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며 춘희동 8번지 1원에 약 1522세대의 주거용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종합운동장역은 현재 7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1월 달에는 대곡 교차선이 완공될 예정이고 GTX-B와 GTX-D가 들어설 쿼드러플 역세권이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GTX-B와 GTX-D 더블 역세권이 기대가 되는데 GTX-B는 송도에서부터 마석까지 GTX-D는 김포 장기에서부터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택 건설 계획을 보면 단독주택이 27세대, 공동주택이 1,105세대, 그 중에서 연립주택이 112세대, 아파트는 행복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합계 993세대의 작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은 85제곱미터 초과의 390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합계 1,522세대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주택 건설 위치 및 토지 이용 계획들을 보면 먼저 단독주택이 이곳에 그리고 연립주택이 이곳에 그리고 행복주택이 이곳에 위치하고 주상복합은 이곳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2027년까지 융복합 기능의 영상문화산업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며 위치는 상동 529-2번지 1원으로 부천과 인천의 접경지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오피스텔 포함해서 6,100세대의 주거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문화복합용지 8만평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지하철 7호선 역세권이 되겠고 상동고속공원과 굴포천 등 쾌적한 개발 환경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전경 사진 및 조감들 보면 현재 영상문화산업단지 1호는 그림과 같고 앞으로 그림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면 영상 콘텐츠 기업 용지가 우측이 되겠고 복합시설 용지가 이곳이 되겠으며 랜드마크타워 호텔 컨벤션 센터 등이 이곳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증강현실, 가상현실, 글로벌 IP 등
영상 융복합 뉴 콘텐츠 생산 거점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소니 픽처스, EBS 등 국내에 28개사 등을 유치해서 문화산업 융복합 센터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영상 콘텐츠 기업 관련돼서 870개사가 입주할 예정이고 70층 규모의 미디어 전망대, 300실 규모의 호텔, 컨벤션 센터 그리고 300석 규모의 e스포츠 경기장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포함해서 약 6,100세대의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약 1만 제곱미터 정도의 문화복합 용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대장 신도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장 신도시는 2029년까지 첨단 산업 기능을 갖춘 미래형 친환경 자족 도시를 건설하고 대장동과 오정동, 원정동, 삼정동 일원이 되겠으며 약 103만 평 규모의 총 19,500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장 신도시 교통 대책을 보면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편리한 고속도로가 잘 갖춰져 있는데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그리고 2024년에 예정되어 있는 광명 서울고속도로가 부천 대장 지역 인근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GTX-D, 대장 홍대선 등이 부천 대장 지역을 지나갈 예정이고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고 하는 SBRT도 대장 신도시를 지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장 신도시 국제 공모작 선정 발표 내용을 보면 주변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교통과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며 다양한 용도가 복합된 자족 기능의 도시가 될 예정이고 기반시설 지하화 및 첨단 기술을 도입한 도시가 될 예정이며 기존 물길과 땅의 터널을 이용한 생태순환 도시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풍경이 만들어내는 경관 도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면 먼저 A7과 A8 블록의 공공분양 821세대가 사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고 A5와 A6 지역의 신혼희망타운 1042세대가 사전 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2년 1월 달에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됐는데 먼저 공공분양 A7, A블록의 821세대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로 추정분양가는 4억 2800에서 4억 3500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1042세대는 전용면적 46제곱미터가 3억 5천 정도 전용면적 55제곱미터가 4억 2천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평면도는 공공분양 59제곱미터가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46제곱미터가 그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천역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2027년까지 부천 동부권역 자족 기능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춘희동과 역곡동 인근에 약 20만 평 규모의 5,634세대의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천 역곡 공공주택 사업의 특징을 보면 이 위치에 있는데 참고로 대장기구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1기 신도시와 상동에 기존에 잘 조성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편리한 교통의 장점이 있는데 인근에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과 1호선 역곡역이 그리고 쿼드러플 역세권이 예상이 되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주거단지가 되겠는데 인근에 원미산과 신덕산, 부천 자연생태공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및 개발 효과를 보면 먼저 5,600세대의 공공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자족 용지 및 복합 청소가 그리고 약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춘덕산, 원미산, 무릉도원, 수목원 등이 있으며 그린 뉴딜 사업 등 생태 습지와 연계한 친환경 교육 및 체험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택 건설 계획을 보면 단독주택이 이곳에 그리고 A1블록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그리고 A2블록의 신혼희망타운 A3블록의 통합공공임대
그리고 B123 지역의 민간 분양이, 그리고 주상복합이 이곳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5634세대로 이 중에서 공공이 3370세대, 민간이 2182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 달에 진행되는 사전청약을 보면 8블록에 신혼희망타운 927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평문도는 그림과 같고 최종 분양가는 역곡 희망타운이 전용면적 55제곱미터에 3억 8,900 정도의 추정 분양가고, 참고로 동일민족 대장지구에는 4억 1000에서 4억 2000 정도로 역곡지구가 대장지구에 비해서 약간 저렴하게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정동 군부대 이전 부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동 군부대는 지역발전 저해 및 원도심 균형발전의 지정을 초래하고 있는 오정동 군부대 이전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6년까지 오정동 148번지 1원에 군부대 33만 제곱미터, 자연녹지 11만 제곱미터에 약 4,000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을 보면 낙후된 오정구 일원의 도시 활력 증진과 부족한 부천시의 주거용지 확보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주거단지로의 개발이 필요하고,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기반으로 개발 압력이 매우 높으며 가용토지 자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천시의 장래 전략적 개발 거점지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을 통한 개발 이익을 담보로 군부대 시설의 이전 현대화 사업 추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도시 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 원정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위치는 이곳이 되겠는데, 2023년까지 원정동 원일초 인근에 약 2013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대장 홍대선과 대곡소사선 더블 역세권이 기대가 되는 원정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이고, 경인고속도로와 김포국제공항 인접 및 청라 강서 BRT, SBRT, 오정 IC 등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들을 보면 행복주택 1414호가 이곳에,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394호가 이곳에, 그리고 민간 분양 205호가 이곳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25일 사전 청약이 진행됐는데 전용 46제곱미터가 분양가 3억 5천, 전용 55제곱미터가 분양가 4억 2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 괴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위치는 지도에서 이곳이 되겠고, 2024년까지 괴한동 양지초 1원에 998세대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구로구와 연접해 있고 서울 선안권 접근성이 양호하며 1호선 역곡역, 그리고 7호선 천왕역과 온수역 인근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들을 보면 행복주택 596호, 신혼희망타운 193호, 그리고 민간 분양 210호가 준비되어 있으며, 2022년 1월 10일에 진행된 사전청약 자료를 보면 전용 면적 55A가 분양가 4억에서 4억 3천, 그리고 55B가 4억에서 4억 3천, 그리고 55C가 4억에서 4억 3천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 이렇게 변한다라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재개발과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을 통해서 도시 및 주거 환경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영상, 문화산업, 융복합, 뉴 콘텐츠 생산 거점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상문화산업단지에는 소니픽처스와 이베엑스 등 국내 28개사가 유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첨단산업 기능을 갖춘 미래형 친환경 자족도시가 대장 신도시와 부천 역곡 공공주택 사업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정동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이나 원정동, 계안동 공공주택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통한 주민 생활 편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인데,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약 4만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